진짜 참지 못하겠다. 너무 아파 치아가.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고. 보호막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제 유튜브 영상에 800개 이상의 치아보험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웬만한 설계사분들 이상으로 치아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 전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각 회사마다 보장 내용, 보험료 많이 비교해드렸어요. 그리고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치과 가서 원장님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통장에 띵동하고 입금되면 다행이겠지만 조사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최근에 너무 아파서 근데 치과 가야 되는데 물론 보험금이나 여러가지 문제보다 아프면 장사 없잖아요. 치과를 먼저 가시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최대한 참을 수가 있다고 하면 치아보험 먼저 가입을 하신 다음에 최소 90일,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치과 가서 뭐 크라우이드, 인레이드, 온레이드, 아말가미드 아니면은 보철치료 대표적으로 뭐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들과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치과 가면 일단은 긴장부터 돼요. 어떤 긴장이냐고요? 물론 치과 치료받을 때 아프고 시리고 통증 물론 중요하지만 머니 해도 머니 돈이 많이 깨진다는 거죠. 좀만 임플란트 한두 개, 그 크라운 한두 개도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치과 견적에 대해서 후덜덜 한다는 거죠. 반대로 치아보험을 저 보호망의 순서대로 A, B, C, D 4개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한 개당 500만원, 크라운 한 개당 140만원 나오는 플랜을 저 보호망이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치아보험을 두둑히 가입하신 분들은 치과 갔다 할지라도 뭐 임플란트, 뭐 크라운, 치조골 여러 가지를 해서 일단 치과 견적을 봤다 할지라도 일단은 병원비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부담감은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면 임플란트 할 때마다 머니 해도 돈이 생기기 때문에 치테크, 치아보험, 재테크의 합성어죠. 저 보호망이 만들었어요. 치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과 치아보험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치과 원장님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치과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덜 느끼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료행위를 하고 견적을 내놓아도 그렇게까지 환자분이 부담감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치아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크라우이드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깨지니까 차후 차일 미루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심각해져서 결론적으로는 크라운 해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참다가 최악의 상태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꼭 치과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치아보험을 가입을 못했는데 치과 가서 견적이 많이 나오신 분들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요 일단 빨리 병원에 가서 비급여 처리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일단은 그 치아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조사가 안 나오는 쪽으로 조사가 나와도 우리 저 보험왕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여러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아보험 가입하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함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비싼 치과 견적에 대해서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치과 병원에 가서 쓸 자금 그리고 더 몇백만 원 남는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영상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A, B, C, D로 가입을 하셔라.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이 한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과 가입 안한 사람들은 천지차이다. 천지차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